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세상의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 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받았는데요.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머니투데이 방송 서울 퓨처 포럼. 글로벌 AI 패권 경쟁의 파고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지, 미래에 대한 열띤 토론과 주제 발표로 뜨거웠던 그 현장을 지금 만나봅니다.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주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 더 빠르고 정확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 영향을 주면서 세계 각국은 AI 기술 도입을 필수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주최로 열린 이번 SFF의 주제는 All in AI, Beyond the Limits.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AI 기술력과 함께 기술 발달의 속도에 대응하는 민첩성과 어떻게 비즈니스에 적용되고 시장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SFF 포럼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AI 시대에 맞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두고 산학연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에 나섰는데요. 특별 강연으로 주목받은 김명신 LG AI 연구원 정책수석은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는 시기에 우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상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협회 부회장인 페르소나 AI 대표는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적용한 기업 혁신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검색뿐만 아니라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뭔가 질문 내서 지급이 가능한지를 알려주고 추가로 이거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서 나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검색과 일을 같이 시킬 수 있는 거죠. 특히 SFF 행사에서는 AI 기술 개발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유회장도 마련됐습니다. HR, 교통, 폐기물 선별 등 다양한 분야의 AI 스타트업들이 이로운 기술을 활용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먼저 AI 기반 폐기물 자원 선별 로봇 스타트업 에이트테크. 이들은 로봇이 폐기물을 분류하는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 에이트테크는 이제 폐기물 자원 선별 로봇 제조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좀 독보적인 환경 그런 기술로 이제 환경 오염을 해결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업체는 재활용품의 특징을 딥러닝 알고리즘에 학습시킨 후 로봇의 빠른 분류로 더 많은 양의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선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에이트테크의 재활용 선별 로봇 에이트로는 사람이 분류할 때보다 선별 속도를 240% 증가시키고 선별 비용은 279% 감소시킨다고 하는데요. 현재 인천 남양주 등 전국에서 총 9호기가 가동 중이며 장기적으로 서울 15개구 선별시설에서도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포럼처럼 AI가 정말 혁신적으로 이렇게 대두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AI 기술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보적인 로봇 기술로서 이제 스마트 시티로 힘차게 도약을 하는데 저희 기업이 이렇게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 장기재생 바이오 전문 기업 로켓 헬스케어는 신장재생이라는 혁신적인 장기재생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는데요. 이들이 선보인 신기술은 인공지능과 3D 프린터가 접목된 기술로 피부 재생 치료, 손상된 무릎뼈의 연골 복원 치료, 만성 신장 질환 등의 장기 재생 치료를 돕는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의료 기기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3D 바이오 프린터를 이용해서 지금 치료하기 어려운 당뇨와 이제 운둑 케어를 이제 90% 이상 힐링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고요. 로켓 헬스케어 신장 재생 기술은 국가 첨단 재생 의료 과제로 선정돼 서울대 의대,
아산병원과 공동 연구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피부재생 기술은 약 60개 국가에서 적용 가능한 사용 승인을 획득했고 현재 약 30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뇨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전 세계 환자들의 발을 치료해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에서 특히 주목받았던 Y디자인랩. 이들은 3D 입체 콘텐츠 제작의 핵심이 되는 아나몰픽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이것은 작품을 바라보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 착시 현상을 이용해 특정 지점에서 입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실감 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법입니다. 2005년대 영상 제작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는 실감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채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굉장히 전문적인 그 작업자들하고 그다음에 시대에 맞는 지금 실감 콘텐츠 쪽을 적용해서 지금 트렌드에 맞는 일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Y디자인랩은 이번 포럼에서 큐브형 아나몰픽 실감 미디어 콘텐츠 5종을 선보이며 많은 대중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 대표는 앞으로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접목된 체험형 실감 미디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디어 아트도 향후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는 미디어 아트 실감 미디어 콘텐츠들을 실감 전시관으로 오프라인에서 실감 전시장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미디어 아트를 예술 영역으로 바라보면서 관람을 하시고 또 많은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실감 미디어 전시관을 구축하고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AI가 바꿔놓을 미래를 조망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갈 길에 초점을 맞춰 열린 제10회 서울 퓨처 포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기술은 곧 국가 경쟁력이 되고 기업 경영에서는 AI 도입 여부가 성패를 가르는 시대. 빠르게 변하는 AI 시장 속에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